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엔 들나무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왔고요. 와서 이제 여기 고속도로 다리 밑이에요. 여기서 잠시 한눈 좀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식물이 보이니까 또 습관적으로 또 잠이 깼네요. 엉겅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가시가 아주 날카로워요. 하지만 요 정도 때는 나물로 하기 아주 좋을 때고요. 이거 채취만 이렇게 잘 하시게 되면은 요걸 이제 데치게 되면 요 가시가 연해서 이렇게 찔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용을 할 때죠. 약용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대가 올라오고 이제 그때쯤 되면 햇빛도 많이 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시도 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 코팅 장갑을 가지고도 찔려요. 가시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더 두꺼운 한 장갑을, 코팅 장갑을 뭐 두 개, 세 개 정도 끼든가 아니면 고무 장갑을 같이 끼시든가. 고무 장갑 하나만 끼면 뚫립니다. 그 안에 목장갑 하셔도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용접용 장갑. 네, 그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찔릴 염려는 없는데 일부러 그걸 또 구입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채취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나물이 바로 이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시가 있는 애들, 이제 제가 효능 같은 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가시가 있는 애들, 이 엉겅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저 해동피라고 불리는 음나무, 뭐 오가피. 그런데 가시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관절 건강, 관절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이제 그런 효능 외에도 이제 요 엉겅퀴는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만병통치에 가까운 효능을 가진 게 이제 요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으로 사용하실 때는 뿌리까지 전부 다 채취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시가 이제 너무 이제 그래도 찔린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토치램프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싹 이렇게 살짝 태워주면 이 잎들은 타지 않아요. 여기 즙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있는 가시들만 싹 타버려요. 토치로 싹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긴 또 달래가 보입니다. 달래. 이쪽엔 달래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갈퀴 나물 또는 살갈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통 이제 경험상 보면 갈퀴 나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빼곡하게 밀집돼서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살갈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나요. 그래서 이제 살갈퀴가 아닐까. 하지만 둘 다 콩과식물이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꽃으로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제 분홍색이나 보라색 꽃들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삭과 형태로 아주 많이 달리는 그게 이제 갈퀴 나물이 되겠고 이제 살갈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의 꽃처럼 분홍색 이렇게 꽃이 듬성듬성 이렇게 동그랗게 그 약간 새 모양이죠. 예, 그렇게 이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달리는 듬성듬성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예. 차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보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확 띄었던 게 뭐냐면, 보이시나요? 저기, 흰민들레예요. 이게 예,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나는 것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죠? 흰민들레. 여기 씨들이 퍼져가지고 많아요. 자, 잎의 모양은 노란 그 서양 민들레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구분하시기 어렵고 이제 요 꽃받침을 보시면 꽃받침이 완전히 뒤로 제껴지지 않고 꽃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노란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이 완전히 뒤로 다 제껴져 있어요. 제가 하나 옆에서 채취를 했거든요.
예, 보십시오. 얘는 꽃받침이 완전히 뒤쪽으로 다, 예, 제껴졌죠. 두 개를 같이, 예, 보시면, 예,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같습니다. 예, 노란 민들레. 흰 민들레. 예, 맞네요. 일부러 이렇게 이제 씨들, 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씨를 일부러 이렇게 심어 가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기도 달래고요. 요거는 갈퀴 덩굴이죠. 아까 갈퀴 나물, 살갈퀴, 그리고 요건 갈퀴 덩굴. 다 나물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오갈피가 있어요. 오갈피가. 예, 길 옆에 다리 밑인데, 여기도 오갈피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 예, 그리고, 예, 여기는, 여기는, 예, 요거는, 미국 쑥부쟁이하고는 좀 달라요. 좀 더, 얘는, 이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요. 예, 얘는 일반 쑥부쟁이로 보입니다. 아, 일반 쑥부쟁이가 맞아요. 제가 미국 쑥부쟁이의 그 씨들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상당히 그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많지가 않아요. 꽃받침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상당히 큰 개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지도 많이 불지 않고 좀 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잎들이 이렇게 그 잎과 잎 사이에 이 줄기에 이렇게 길질 않거든요. 일반 그 미국 쑥부쟁이는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많이 차이가 나네. 자, 요거는 쑥부쟁이로 보이고요. 네, 오갈피.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애기 똥풀입니다. 벌레 물렸을 때 약으로 바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미나리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자, 요게 뭘까요? 아, 맨미나리도 아니고. 이게 궁금합니다. 일반 미나리는 아니에요. 아, 일반 미나리 아니에요. 개체가 좀 더 있나 찾아볼게요. 이 옆에도 있네요. 처녀바디도 아니고 선바디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참나물처럼 보입니다. 참나물처럼 보이는데 참나물도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사냥과 식물은 맞는데, 지리강알도 아니고, 요거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하나씩 발견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다는. 맨미나리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맨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강월처럼 가지가 갈라지는데 이렇게 반점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비슷한 게 보이는데, 맨미나리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미나리. 이게 처음에 올라오는 거는 참나무라고 참 비슷해요. 맨미나리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야산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와, 옆에 있는 야산인데, 와, 여기 흰 민들레가 많네요.
찜린들레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다 꽃마리들이죠. 네, 우리 들꽃마리님, 또 꽃마리님, 네. 꽃마리님 어제 찾아주셨었고, 들꽃마리님 그저께 댓글 달아주셨었죠. 아주 작지만 아주 앙증맞고, 확대해보면 상당히 예쁜, 네, 특징은 시계 태엽처럼 이렇게 말려있다가 감긴 게 이제 풀리면서 꽃이 계속 피는, 예. 보이시죠? 이제 계속 태엽이 풀리면서 꽃이 계속 핍니다. 흰 민들레 참 많네요. 노란 민들레도 보여요. 여기, 이건 뭐죠? 이건 뭐죠? 현삼 아니고요. 이게 뭘까요? 특징이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이걸 하나 잘라볼게요. 이게 뭔가요? 네, 줄기를 감싸고 있는 털은 거의 없고, 톱니도 있는 듯 없는 듯 하고요. 이게 뭐죠? 곤드레도 아닙니다, 이거. 곤드레는 제가 키우니까 알거든요, 저희 시골에. 얘는 처음 보는데요. 저기일 확률이 있네요. 주홍서나물 또는 그 뭐 쇠서나물. 주홍서나물 또는 쇠서나물. 근데 요런 잎을 감싸는 게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식물의 한해살이를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줄기를 감싸는 잎자루. 그리고 옆에는 오갈피가 있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오갈피가 보입니다. 이렇게 묵은 줄기가 없으면 꼭 산삼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오갈피. 꼭두선 이나물. 자, 그리고 덩굴 별꽃입니다. 저게 뭘까요? 지금 찾아봤는데 쉽게 보이질 않아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 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노박덩굴입니다. 이것도 나물로 먹죠. 연안주는. 이것도 회임나무고요. 자, 요거는, 자, 요거는 금낭화일까요? 아니면 선괴불주머니일까요? 근데 괴불주머니는 일찍 피거든요. 그리고 금낭화는 시기가 많이 늦죠. 지금 필 시기인데, 필 시기 아직 피질 않았어요.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금낭화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 거의 선괴불 주머니랑 많이 비슷해요. 아 요것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괴불 주머니과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독이 있습니다. 물론 금낭화도 며느리치라고 해서 먹긴 하지만 그것도 약간 독이 있기 때문에 독성을 우려내고 나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쪽엔 달래가 참 많아요. 여기 또 오갈피도 많네요. 저 밑에도 있고 오갈피 와 저쪽에도 오갈피 정말 많네요. 근골을 튼튼히 해주는 대표적인 약재라고 그랬죠. 이쪽에도 있고요.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뼈들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뼈에 좋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와, 오갈피들 참 많아요. 여기도 오갈피네. 와, 여기 오갈피 밭인데요, 완전? 이쪽도? 여러분, 오갈피입니다. 오갈피. 이거 누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오갈피. 군데군데 전부 다 오갈피예요. 이런 거는 줄딸기예요, 줄딸기. 이것도 빨갛게 산딸기처럼 달려요. 줄딸기. 나물로는 사용 안 하고 이제 딸기만 먹습니다. 와, 오갈피. 여긴 누가 심어 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번졌나요? 근데 이거 뭐 관리하는 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주인은 있을 겁니다. 이런데도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 돼요. 아주 실하죠. 덩굴별꽃 요것들 많이 봐주세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덩굴별꽃이에요. 털이 무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자주색이 떼어요. 네, 마주나는 잎이고요. 덩굴별꽃 나물입니다. 아주 두릅처럼 실한 오갈피 순입니다. 자, 이게 둥글레일까요? 아니면 윤판나물일까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요걸 까보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둥글레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맞죠? 예, 둥글레가 맞죠? 예, 윤판나물이라면 아주 굵은, 아주 큰 꽃의 꼬투리가 여기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둥글레가 맞습니다. 아, 오갈피 참 많아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오갈피 천국. 오갈피. 자. 얘가 뭘까요? 아, 얘는 벌사상자가 큰 개체일까요? 아니면 기름나물일까요? 자, 기름나물의 특징은 이 뒤에 귀가 맨질맨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맨질맨질해요. 근데 기름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식이긴 한데 잎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맛을 살짝 볼까요?
맛이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다 비슷해요. 글쎄, 이쪽에는 벌사당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전어 맛은 아닙니다. 전어 맛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전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상자도 아닙니다. 사상자는 고수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름나물도 아니에요. 기름나물은 고소해요. 벌사당자 맛을 제가 많이 보질 못하게 작년에 보고, 제가 아까 오전 중에 한번 또 보고 그랬는데, 그 맛하고 살짝 비슷한데, 모르겠어요. 자, 줄기가 이렇게 붉은 빛을 많이 띠네요. 아, 일단 벌사상자일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예, 네, 오늘 공부할 게 많아지는데. 아, 여긴 맞네요. 기름나물 100% 아닙니다.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는 느낌적인 느낌에, 예, 이렇게, 그게 더, 예, 더 맞을 때가 많아요. 오갈피 참 많습니다. 여기도 오갈피. 제비꽃. 자, 금낭화, 선괴벌 주머니. 그 차이점도, 이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요즘엔 동분서주 하니까, 예, 깊이 있게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네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낮에 장사하고, 밤에 낚시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자, 사위질빵. 사위질빵 나물로 쓰고요. 그리고 이 줄기는 위령선이라고 그래요. 위령선이라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염증 다스리는 약재로 쓰죠. 근데 이제 이 사위질빵의 이 줄기도, 위령선이고, 그 다음에 의아리의 이 줄기도 이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것도 같이 한방에서는 위령선이라는 약재로, 예, 염증 다스리는, 예,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긴 야생 복분자들 많이 자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몰랐던 것들은 같이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캡처 해가지고 모야모에도 계속 올려줘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아까도 올렸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답을 주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요건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네. 요건 또 나물로 사용을 하죠. 의아리. 그리고 이 꽃 이름. 아, 이게 무슨 꽃이었죠? 아, 저 이 꽃 이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상당히 예쁘죠? 마주난 잎, 이게, 잎이 꽃받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산에서 이런 꽃들 만나면 정말 너무 너무 대박이죠. 저쪽에도 또 있는데, 또 다 오갈피들이고. 아, 이 꽃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야생화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요, 저도. 야생화 시리즈는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된 다음에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나무를 주로 하고 싶습니다. 미안한데 한 개만 딸게요. 너무 예쁘죠? 향기가 어떤 향기냐면 병원 냄새가 나요. 병원에 그 알코올 냄새라고 그러네. 아, 그 주사 맞을 때 그 향기 있죠. 이게 좋은 듯 하면서 좀 싫어지는 주사 맞을 때 그 향기, 알코올 향기. 근데 나쁜 향은 아니에요. 일단 들나물 시리즈도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좀 한숨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오후가 한참 지났네요. 네, 일단 네,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구이었습니다.